네, 오캠 사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이 용량이 5메가밖에 안 돼서 굉장히 가볍고 좋으네요. 설치하면 화면 크기 조정하는 이런 탭이 나오고요. 이렇게. 이걸 이제 화면을 늘리면 되겠습니다. 전체 화면 원하는 부분까지 늘리시면 되겠고. 이때 중요한 게 설정이에요. 처음에. 녹화는 다 보통 됩니다만은 이 소리가 녹화가 안 돼서 당황하실 수가 있으니까 잘 보세요. 여기 설정을 눌러서 설정에 누르면 이렇게 돼 있겠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뭐 여기 용량을 이렇게 오디오 음질을 좋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게 요 숫자가 높을수록 음질이 고급이 됩니다. 네. 지금 네이버나 유튜브가 용량 제한 없이 거의 올라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렇게 오디오 음질도 좋게 하고 초당 프레임도 이것도 역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초당 프레임 이렇게 하면 할수록 화질이 좋아지겠죠. 하고 그다음에 녹화 단추를 누릅니다. 이때 오디오 장치 설정인데 여기서 장치를 눌러서 마이크를 선택을 해주셔야만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외부 마이크가 녹음이 되니까 요거 하시고 또 음질도 여기 스테레오 뭐 등등 이렇게 심플레이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단추 설정에서 녹화에서 마이크 설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F2를 눌러서 녹화 시작하고, 이거 눌러서 녹화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F2를 누르면 녹화가 정지가 된다고 하네요. F2를 다시 한번 누르면 프로그램이 정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파일도 열기 단추를 누르니까 그냥 여기, 지금 방금 작업한 내용이 여기 AVI 파일로 바로 저장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탁월하네요, 이거는. 사실 캠타샤 이 프로그램 지금 녹화 중입니다만 이 프로그램은 무거워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걸 렌더링, 그러니까 화질 저장하는데 무려 뭐 10분짜리가 1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사실 지쳐서 못한 거였거든요. 오캠 꼭 활용해 보시고요. 이제 뭐 교과서 그냥 녹화해서 올리면 될것 같아요. 네.